이런 거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다. 발리에서 생긴님 이렇게 해야 돼요. 써주세요. 발리에서 생긴님. 둘, 셋, 스탠바이, 큐! 안녕하세요. 구구단 나영입니다. 우와! 네, 이곳은 저희 구구단 세미나의 세미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인, 아, 뮤직비디오와 자켓 촬영 현장입니다. 이거는 발리에서 생긴 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저희 뮤비 현장과 자켓 현장을 숙숙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맑음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수영장. 따라다란딴. 이렇게 한적하고 평온한 곳입니다. 그리고 저의 오늘 헤어스타일의 컨셉은 아이돌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늘의 일정은 자켓을 찍을 예정이고, 오늘은 자켓만 찍고 뮤비는 내일부터 찍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고요. 지금 아주 공복 상태예요. 그리고 자켓을 오늘 다 찍고 다음날부터 뮤비를 찍을 거여서 지금은 오늘은 금방 끝날 것 같아요. 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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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리. 저는 지금 세미나의 세미나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 발리에 와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발리 햇빛도 좋고. 이게 얼마나 이 와 대박이다. 어쩜 좋니? 너무 좋다. 근데 이거 너무 예쁘다. 진짜 예뻐요. 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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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리. 오! 햇빛! 이렇게 가야 되나? 네. 지금 이제 첫 번째 자켓 씬이 끝나고 지금은 바다로 나가는 중입니다. 발리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발리는 햇빛이 따사로워서 SPF 50으로도 안 돼요. 꿀팁. 그래서 발리 전용 선크림을 샀습니다. SPF 110짜리.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잠깐 하늘을 보여드릴까요? 나왔나? 거의 그림 같아. 그림. 미나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의 그림 같아요. 오늘 날씨가. 그림이요? 그림. 제 뒤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바다로 가는 중인데 워낙 발리 배경 자체가 너무 예뻐서 사진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 방금 샤워하고 왔거든요. 아, 네. 뭐 하시는 거죠? 탈탈까봐 지금. 근데 이런 데서는 또 타줘야 맛이죠. SPF 110 바르고. 나영 언니 선크림 빼주세요. 네, 마지막 착장. 잠깐만요. 뭔가 지금 되게 뿌옇게 찍히는데? 네, 마지막 착장을 입었어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쵸. 이번 드레스 코드는 화이트입니다. 약간 이제 해변가에 해 질 때쯤 해서 이제 그냥 바닷가 걸어 다니는 느낌 알죠? 맞아요. 이제 9명이서 하다가 3명이서 하려다 보니까. 맞아요. 와, 채우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세 개의 그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달라서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 이제 이 사진들은 여러분께서 보시고 싶으시다면 직접 구매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배경들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예쁘죠, 예쁘죠. 뒤에서 사진 찍고 있는 미라들. 너무 예뻐요. 이제 날씨가 풀리니까 좀 좋네요. 아까 햇빛에 선크림을 계속 발랐거든요. 여러분, 여름철에는 낮이건 밤이건 선크림을 꼭 발라야 됩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또 팁 하나. 왜요? 네, 낮이건 밤이건. 그리고 비 올 때 제일 자외선이 세대요. 진짜요? 네, 비 올 때 자외선이 제일 세기 때문에 비 올 때도 수시로 선크림을 발라주세요. 저는 안 발라서 이제부터 바르려고요. 알고 있었는데 저도 안 발랐어요. 그쵸, 이제부터 알지만 바르지 않는다.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요. 마지막 장면을 찍으러 바다로 나왔어요. 구름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죠? 지금 날씨도 너무 좋고. 와, 예쁘죠? 딱 지금 이 컷 너무 예뻐.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켓이. 지금 세정이가 개인 컷 촬영 중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지금 해질녘을 배경으로 해서 짜잔! 마지막 컷을 찍고 있어요. 지금 첫 촬영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개인 컷이랑 단체 컷도 다 찍었고, 마지막 세정이가 찍으면 자켓 촬영이 또 끝납니다. 좀 아쉬워요, 오늘은. 떠오른 것 같아요. 죽었는데 그래도 많이 예쁘게 찍어주셔서 좋은 자켓 사진을 얻어봤습니다.